예, 5위 한동훈의 뜬금포 날렸다가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나흘간 진행이 된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대정부질문 초반부터 기억하시겠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니 초등학교 수준보다 더 못하다 이런 걱정도 하고 의원들, 장관들 주의를 좀 놓는데요. 그게 오늘도 별반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의 오선 안민석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연단으로 불렀습니다. 내년 총선 술 마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건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네.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시중에 한 장관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의원님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위원님, 그런 질문은요. 그런 질문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황당해하실 것 같아요. 그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질문이고.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 예. 오늘 대정부 질문 오후 첫 질문부터 한동훈 장관에게 불러놓고 정치할 거냐? 그러면 당신은 출마하냐? 그런 답변 타도가 문제다.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다. 6초간 좀 노려보는 장면도 있다. 잠시 뒤에도 만나보긴 할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이런 오늘 안민석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불려서 여러 질의 공격을 했었던 게 이미 좀 안민석 의원 SNS에 과거 예고가 됐었던 모양이죠. 네. 안민석 의원은 오산 출신의 오선 의원입니다. 이미 아주 뭐 친명계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이분이 2022년 4월 달에 한동훈 장관이 지명이 됐을 때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개딸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한동훈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동훈은 제가 잡겠습니다.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개딸들의 응원만 있다면 제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뭐 이런 지금 지명을 철회시키겠다. 이렇게 아주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2022년 4월 18일은 한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장관을 잡겠다. 잡을 사람은 나다 선전포고를 했던 그렇죠. 셈이네요. 그렇게 지명됐을 때 본인이 이제 호기롭게 개딸들에게 이제 내가 한동훈 장관을 잡겠다라고 이제 나섰는데 그 약속이 이제 오늘 실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잡기는커녕 오히려 잡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 안민석 의원의 그런 공격으로는 아마 닭도 못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잘못 설정한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봐왔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절대 물러서는 장관이 아닙니다. 이 부당한 질문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끝까지 사오는 장관으로 뭐 잘 알고 있죠. 김의겸, 최강욱, 뭐 김남국 이런 의원들이 다 나가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에 통하는 것은 정확한 질문을 할 때 한동훈 장관은 통합니다. 유호정 의원이 질문했던 뭐 그게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런데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국회 정기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이 아까운 시간에 저 시간에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를 할 거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저는 사적으로 물어도 대답을 못할 문제인데 저렇게 아까운 대정부실만에 정치를 하겠냐라고 묻고 한동훈 장관이 그럼 의원님은 정치하시겠냐고 이렇게 바로 맞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동훈 장관을 잡는다는 저게 정치하겠냐고 물어보는 게 저게 저는 무기인지 정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참 오선이나 하신 국회의원께서 저렇게 물을 게 없을까? 물을 게 없으면 대정부 질문 안 하면 됩니다. 굳이 왜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 또 한번 수모를 당한 것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미 2022년 4월 그러니까 작년 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안민석 의원은 저렇게 개딸님들과 양아들이 함성과 일정을 보면서 검찰 정부, 검찰 정상화 자신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최순실 잡은 내가 한동훈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오늘 정치할 건가 답변 태도 문제 아니냐 국민이 우섭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영상 하나 더 볼 겁니다. 이 설전이 끝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6초간 레이저 발사 서로 노려보는 장면 포함해서 한동훈 장관이 안민석 의원의 질의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님한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사과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요. 안민석 의원님, 위원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 좀 국민들이 우습게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이 와서 제가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거에 태도 논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 아 저는 국민들께 수긍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과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회가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라로 추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제보를 얘기한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모욕적인 은행,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상임이나 본회의장에서 무수히 많았던 한동훈 장관의 모욕적인 은행, 국회 건의를 해소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이 법무부 장관에게부터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저 설전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서 제가 길게 한번 하나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그 아마 안민석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기억력, 뛰어난 기억력을 좀 간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아, 한동훈 장관의 욕설 문자로 일단 반격한 게 첫 번째,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실제로 오산이 지역구인 안민석 의원이 지역구 누군가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적이 있긴 있나 봅니다. 그 오산 시청에요. 버드파크라고 있대요. 그게 실내, 대형 실내 동물원인데 이게 2022년 5월에 그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오산 버드파크를 짓고 있는 민간 투자자 황모 씨한테 그 뭐야 안 의원이 안민석 의원이 2022년 9월에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제대로 늦게 오니까 입에 담기도 좀 곤란한 그러한 그 문자를 갖다 보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예. 아 이건 후배한테 잘못 보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일이 있었는데 오늘 괜히 또 쓸데없이 한동훈 장관한테 이렇게 엉겨붙으려고 하다가 이런 것까지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보면은요 국회가 마치 무협지의 도장깨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가만히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도전을 갖다가 했다가 몇 합 겨뤄보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도장깨기를 좀 하려고 하면 수련부터 제대로 하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뭘 붙어도 한 그래도 한 대여섯 합은 좀 간 다음에 나가 떨어져야지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있지 이건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니 국민에게 욕설하시는 분 아닌가라고 맞받아치고 눈빛 교환도 6초 정도 있었고요. 살벌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욕설 논란. 사실 저도 이런 게 얼핏 기억났는데 한동훈 장관에게 공세를 펴려다 오히려 이런 것까지 다시 좀 안민석 의원 긁어 부스럼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3년 전 해명 필요하다. XX가 답이 없네라고 했다가 당시 현장 지역구에 있는 인사한테 오선 의원님이 이런 입에도 못 담을 말씀을 하시다니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전. 안민석 의원은 지금은 후원금 먹튀 논란의 당사자가 된 윤지호 씨를 공익 제보자로 옹호한 바도 있었습니다. 윤지호 씨의 이 진실을 향한 이 투쟁을 외롭지 않도록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잘 지켜드리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솔직히 와주신 것 자체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윤지호 씨 얘기. 그러니까 아니 안 의원님 뭐 본인이 저한테 공격을 좀 하려면 또 안민석 의원이 공익제보자로 지켜서야 또 윤지호 씨. 이거 제도의 가치를 공익제보자 제도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부터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일단락을 짓고 본인들이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장관이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제 그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태도를 보면
사실 안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좀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좀 날선 그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과거에 논란된 부분들을 한동훈 장관이 오늘 하나씩 다 꺼내서 다시 반격을 하는 모양새가 되었거든요. 특히 윤지호 씨와 관련해서 뭐 공익제보의 가치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지난 5월에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강서구청장 직위 상실이 됐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얘기를 또 야당으로서는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대정부 질문이라는 그 국회 본회의 장에서 뭔가 민생이나 국민들을 위한 정책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정치 공세만 무한 궤도처럼 계속 왔다 갔다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없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 사실 한동훈 장관도 뭐 안민석 의원도 저기에 왜 와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뭐 반격을 하더라도 서로 간의 예의를 좀 갖추는 그런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김영주 국회의장도 안민석 의원에게 아니 뭐 시작부터 정치할 생각 없냐고 묻는 건 부적절했다. 혹은 한동훈 장관에게는 뭐 태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뭐 태도 논란 있고 잘잘못은 가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팩트들이 어쨌든 안민석 의원의 뼈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판정승 얘기가 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구를 좀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 어떤 상임이라든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금 한동훈 장관보다 위에 있다라고 보통 이게 판정이 되시는 분이 보통 이탄희 의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같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질문과 답을 하거나 어떤 질답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지만 오히려 조금 한동훈 장관이 저런 감정적인 모습을 안 보이게끔 해서 더 어떤 효과적인 질문을 답을 얻어내는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 안민석 의원 오늘 질의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민석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기회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 초선도 아니고 사실 민주당에서 최다선 5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예전 방식의 어떤 국무위원에게 질의를 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게 한동훈 장관에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지호 씨에게도 부메랑이 돼서 왔고 과거에 지역구 인사에게 욕설을 문자냈던 논란도 부메랑이 됐고 뭐 공격하러 왔다가 본전도 못 찾은 안민석 의원 같기도 한데요.